16강에서는 노드 MCU라는 이름의 싱글보드 컴퓨터를 프로그램하겠습니다. 노드 MCU의 특징은 와이파이 기능을 가진 건데요. 와이파이 기능의 프로그램은 다른 챕터에서 하고 여기서는 GPIO 프로그램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보드입니다. 그 후면에 제 손을 보고 크기를 가늠하십시오. 가운데 있는 것이 오리지널 노드 MCU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노드 MCU고 이것이 유행을 타게 되면서 요거에 대한 어떤 경쟁 제품이 나왔는데 그걸 이 위모스 D1 미니라고 해갖고 이제 약 반의 크기로 나왔는데 왜 반이 됐느냐? 사실은 앞뒤면에 배치될 부품들을 요 뒷면으로 갔죠. 앞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이 됐습니다. 기능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얘기는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만은 이 ESP8266 통칭되는 요런 또 칩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세 가지 모드가 생긴 건 다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와이파이 칩과 그 시스템 온칩 32비트 SoC는 동일합니다. 네, 먼저 네이버를 검색하겠습니다. 노드 MCU라고 검색을 하고요. 그러면 바로 이 쇼핑에 나오신 걸볼수 있고 가격이 7,000원부터 뭐 34,000원까지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럼 결국 7,000원 정도 뭐 588 건이니까 굉장히 이미 많은 업체가 수입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가격 선호하게 되면은 아 요거는 아니고 예 요게 위모스 미니라는 건데 6,500원이 최저가네요. 그다음에 노드 MCU도 6,600원. 그래서 대략 한 6, 7천원 선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해 보죠. 노드 MCU 얼마인가 살펴보시죠. 자, 중국 가격으로 약 4불 60, 한 5천원, 6천원. 놀라운 게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가격과 국내 수입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아, 여기 또 2불짜리도 있네. 아, 이게 쇼핑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개로 이렇게 덕용으로 살 때는 좀더 싸죠. 하나에 3불이니까 뭐 3, 4천원? 뭐이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미로 아마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통해서 전 세계를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참 놀랍죠. 노드 MCU. 네, 아마존 가격은 8불. 아유,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네요. 네, 구글에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드 MCU는 사실은 요 제품 브랜드고요.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는 ESP8266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ESP8266으로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그러니까 요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위키피디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ESP8266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얘는 2014년도에 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에스프레스 IAB라는 시스템이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더 크기가 작긴 하지만은 사실 아두이노의 그 ATmega 328P보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놈이고 뭐 여기서 뭐 이것저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SDK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뭘쓸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자 제일 먼저가 첫 번째 제일 위로 한게 루아 베이스트 펌웨어라고 한게 있습니다. 이 루아는 인터프리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드에 루아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을 먼저 올려요.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루아가 이 시스템을 장악한 거죠. 그 뒤에 돌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C++ 베이스드 펌웨어가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크로스 컴파일을 해서 여기다 다운로드해서 바로 실행하는 즉 OS라든가 버추얼 머신이 없는 방법인데 저희는 이 방법을 할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루아 방법을 좋아합니다만 뭐 약간 좀 복잡성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를 이용한 방법을 하겠고요. 그 외에도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파이썬도 올라가고 뭐 베이직도 올라가고 뭐 지베이직 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가장 파퓰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은 노드 MCU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이렇게 검색해서 살펴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유징 아이디 뭐 요거 보면 되고요. 퀵 스타트 투 노드 MCU 온 아두이노 아이디. 네. 요 맞죠? 자, 요걸 그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ree open Arduino IDE. 네, 오픈했고요.
그다음에 프레퍼런스를 엽니다. 파일, 환경 설정. 네, 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카피 요거를 저는 이미 돼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이렇게 페이스트를 합니다. 하고 오케이를 하고요. 그다음에 툴, 보드, 그다음에 보드 매니저로 갑니다.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왔죠? 그다음 이 상태에서 쭉 찾아보면 요 ESP8266 이런 게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네, ESP8266 by ESP8266 커뮤니티. 네,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지금 example는 버전 2.00인데 저는 지금 버전 2.30입니다. 더 높은 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저 인스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버전이 지금 2.3인데 요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제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설치되어 있고 닫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실제 보드를 연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직접 보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먼저 윈도우즈에서 장치 관리자를 여세요. 장치 관리자를 여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포트 부분이 나오죠. 지금은 3번하고 5번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은 인지되죠? 지금 8번이 생겼죠. 예, 지금 요 포트가 8번입니다. 8번으로 매칭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뽑아볼까요? 뽑으면 사라졌죠? 3번, 5번. 다시 연결하면 8번. 이런 식으로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USB가 단순히 위치상으로 매칭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트 8번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8번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CH340 이런 게 나오죠. 이게 JPC의 경우에는 요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일부러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거. 소프트웨어를 삭제합니다. 익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없어졌죠? 이 상태에서 뺐다가 껴봅니다. 자, 드라이버가 없어지니까 여기에 인식이 안 되고 여기 나타나죠. 기타 장치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PC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를 인스톨해야 합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다시 업데이트로는 바로 또 복구가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네, 뭐 저는 아무튼 복구가 됐습니다. 노드 MCU 핀 매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노드 MCU 보면은 여러 개 복잡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D0, D1이란 표시도 있고 뭐 GPI 01 이렇게 있는데 매핑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 D0, D1 요거를 이용하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이제 검색해서 찾은 건데요. 노드 MCU V2 핀 매핑. 여기 이제 IGRR 이란 사람이 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프로그램에 이렇게 매핑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D0는 뭐 16, 뭐 순서가 복잡하죠. 어쨌건 이 D0, D1, D2를 이용해서 한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드에 보면 여기 이제 파랗게 LED가 있는데요. 그 LED가 D4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D4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 D4를 기억하면서 블링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프로의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example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제 쭉 example이 있습니다. 그리고 blink 일단 베이직이니까 이 베이직의 blink를 실행시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LED 뷸리틴이 D4였다는 거. D4. 이렇게 define 하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죠. 예, 다운로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초 단위로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는 건데, 잘 될까?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켜졌다, 꺼졌다. 잘 되죠? 그럼 확인 목적에서 켜진 상태로 2초, 꺼진 상태로 0.5초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겠습니다. 2초, 아, 꺼진 게 2초. 아, 그러네요. 하이 상태에서 아, 이게 지금 뒤집어졌다. 하이면은 꺼지고요. 로우면 켜집니다. 지금 그래서 꺼지고 2초, 하나, 둘, 켜지고 0.5초. 그러니까 하이로우가 거꾸로 되어 있는 셈입니다. 네, 어쨌건 블링크 작동을 잘 하죠. 이번에는 다른 GPIO 핀들도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D를 통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D0부터 D1, D2, D3, D4, D5, D6, D7, D8까지 있는데 고 자,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3볼트를 여기다 연결하고 네,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D4의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D4를 한번 연결하면은 이게 LED가 전멸해지게 되겠죠. 자, 연동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일 때 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D4, 그다음에 D3는 아예 들어와 있네. D2 예, 제가 프로그램을 좀 미리 만들었는데요. 이핀 번호가 랜덤하게 있고 이것은 마크로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9개 핀에 대한 이 마크로 어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셋업에서 요 핀들, 이거 D0, D1 요 핀들을 아웃풋으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루프에서 9개 대에서 S라는 값을 출력을 시켰어요. 그리고 100ms 단위로 이제 반복을 했는데 S가 최초는 0이죠. 그래서 한번 같은 값을 출력시킨 다음에 S가 만약에 0이면 1 아니면 0 해서 S 값은 토글이 됩니다. 루프를 돌렸더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뱀이 기어간 것처럼 작동을 하고 있죠. 요거를 매번 바꾸려고 하려면은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100ms 불 켜고 100ms 기다렸다가 다시 끄고 1. 아, 여기는 이제 LED를 켜고 LED를 끄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필요 없어지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비헤이비어가 시작될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지금 컴파일 다운로드 타임에는 이렇게 GPIO 핀이 undefined 상태가 된다라는 거네요. 네, 됐죠? 각각 하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드 MCU의 GPIO 아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GPIO의 인풋을 테스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DS1820, 이 DS1820 온도 센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S1820을 꽂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 데이터 라인을 D4에 연결하겠습니다. D4. 원래는 이제 풀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풀업 저항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풀업 저항을 해줘야 되죠. 플러스를 풀업 저항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로가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D4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도록 하죠. 예제 중에 보면 Dallas Temperature가 있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 심플 뭐 싱글 버전으로 할까요? 싱글 해서 지금 원하이어 버스가 2가 아니라 D4고요. 속도는 11, 좀뭐 빠르게 해도 되니까 115200.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이 사항이 없고요. 자, 이 상태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컴파일. 네, 어떻게 되고 있을까? 예, 뭔가 23.5도. 이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좀 정돈을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벌이 너무 짧네요, 지금. 딜레이가 하나도 없구나. 여기다가 딜레이를 좀 넣겠습니다. 딜레이 뭐한 3초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팅 템퍼러처. 뭐 이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리퀘스트 템퍼러처 어떤 프린트 템퍼러처. 네, 다시 컴파일 하겠습니다. 예, 인포메이션이 패러스트 파워는 오프고 디바이스 어드레스 잘 읽어드렸고 레졸루션은 9. 그다음에 센츄레이드 23.5. 여기다 또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온도 센서에 손을 잡고 온도가 올라가나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23.5, 25.5 계속 올라가고 있죠. 27. 자, 다시 손을 띄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ATmega328이라는 타겟 플랫폼으로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하다가 이제 노드 MCU라고 하는 암 코어 기반의 다른 컴퓨팅 플랫폼을 가지고 아두이노 스케치의 확장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컴파일을 했습니다. GPIO 매핑 같은 건 다르지만 소프트웨어 레벨의 호환성이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GPIO의 디지털 아웃이라든가 혹은 디지털 인,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아웃, 디지털 인에 의존하는 그 센서 라이브러리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I2C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상 작동합니다. 곧 마지막으로 I2C 센서를 실험하고 노드 MCU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SHT11 I2C 온습도 센서입니다. DS1820을 제거하고 I2C 센서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빼고 빨강이 데이터, 빨강이 데이터입니다. 빨강이 데이터, 데이터 클락. 데이터 클락.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잘못했다. D3가 데이터, D4가 클락입니다. D4가 클락. 예, D4가 클락. 주황색 D4 클락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했고요. 여기도 풀업을 해줘야 됩니다. I2C하고 원와이어는 반드시 풀업을 해줘야 되죠. 예, 풀업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도 풀업 해주고. 오픈 드레인 방식은 반드시 풀업이 필요하죠. 여기도 풀업을 하나 해주고, 데이터에도 풀업을 해주고, 풀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죠. 특히 예제 SHT, 예, SHT-REX Master. 자, 요거를
읽어보도록 하죠. 그럼 데이터 핀이 D3, 클락이 D4, 그다음에 115, 5, 아이고, 5200, 컴파일. 온도는 22.2, 습도는 71, 휴미디티 29.8. 네. 잘 나온 것 같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손으로 대서. 온도가, 예,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습도도 올라가고 있고요. 25, 자, 손을 띄었더니, 다시 내려오고, 습도도 내려오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던 라이브러리가 그대로 작동을 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노드 MCU의 아두이노 스케치를 가지고 GPU 아웃풋과 그다음에 센서를 읽어드리는 GPU 인풋이 잘 작동하는 것을 같이 보셨습니다.